오늘 이제 마지막 중요한 그 비유 한 가지 더. 이제 잃은 것을 찾은 거에 대한 비유가 참 많아요. 네. 사실은 이제 탕자의 비유도 잃은 것을 찾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동전을 잃었다가 찾은 비유. 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네. 누가복음 15장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8절.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비유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드라크마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런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가 이제 찾은 바 된 것은 이제 동전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 이제 동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성경 시대의 동전 단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여기 이 드라크마는 이제 헬라 화폐예요. 헬라 화폐. 네. 헬라의 화폐인데 요 가치를 알려면 또 데나리온을 알아야 돼요. 네. 데나리온은 또 로마 동전이에요. 네. 로마 동전. 네. 왜냐하면 이 포도원 밭의 이렇게 비유를 보면 그 포도밭 주인이 주인이 야 하루 품삯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일 데나리온을 줄게. 이제 요거를 보면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냥 일꾼들 일꾼 이제 오늘날 말하는 사무원이 아니죠. 그냥 일꾼들이 하루 품삯이 일 데나리온.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로 기준하면 그냥 한 10만원. 대략 10만원. 10만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 데나리온이 이제 헬라 동전인 드라크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 같이. 가만히 이건 헬라 동전이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때의 동전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치가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우리 선정 씨가 얘기했나요? 이제 세겔. 세겔. 세겔은 먼저 성경에 오늘날 이스라엘도 이제 사용하니까 세겔의 가치는 그 당시는 이제 실질 화폐라고 해가지고 뭐 은 몇 그램, 근 몇 그램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요 가치를 알려면 그 무게로 알아야 좀 이해가 좀 쉽거든요. 네. 그래서 금이든 은이든 세겔은 11.4g 1세겔. 자, 그러면 금 1세겔은 11.4g인 거야. 네. 작은 게 아닌데 그게. 자, 그러면 금 한 돈은 몇 그램이에요? 몇 그램이에요? 금 한 돈이 한 4g 조금 안 되지 않나요? 금반지 없어요? 금반지가 있기는 있는데 백금이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금으로 약 3돈 정도. 그러면 30만 원씩만 잡아도 9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할 때 아, 1세계는 뭐다? 90만 원? 9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성전세 반은 뭐 45만 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아까 뭐가 또 남았었죠? 달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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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란트는 왜 우리 주일학교에서 보면 뭐 달란트 행사 하잖아요. 그렇죠. 1 달란트 하면 뭐 주고 뭐 주고. 네. 근데 이 가치를 알면 좀 바꿔야 돼. 아, 그래요? 그러니까 1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이것도 오늘날 가치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에 금으로 몇 그램이냐 이거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금으로? 예. 금 1 달란트는요. 네. 금 20kg이야. 20kg. 그럼이 진짜요? 아니고. 네. 킬로그램. 그러니까 은으로 하면 은 20kg이야. 자, 그럼 이것도 복잡하게 따져봐야 돼. 자, 금 20kg이면 몇 돈이냐 이거야. 아, 잠깐만. 뭐야, 그러면. 야. 제가 따져보니까 달란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야 이해가 되거든요. 예. 5,300돈. 우와! 우와. 제가 미리 계산해요. 우와! 5,300돈이면 말만 들어도 기분 좋네. 오늘날 우리 시대로 15억 원. 우와! 야, 대량. 별대로 오차가 없이. 그러니까 한 달에 1 달란트 주면 뭐 교회에서 뭐 떡볶이 한 그릇 준다. 그렇잖아요. 성경 시대면 15억짜리 떡볶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진짜. 성경의 화폐 단위도 그 당시의 화폐가 오늘날 얼마에 해당되느냐. 예. 금 가치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15억 원이다. 어머, 어머, 어머.
아마 이제 앞으로 달란트 행사하는 교회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달란트가 별게 아닌 게 아니었네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진짜. 와, 그 이거... 중에서, 야, 내가... 그 중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내가 보여줄게요. 자, 달란트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예. 이제 드라크마인데, 1 드라크마가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예. 여기 이제 기념 주화예요. 네. 구하기도 쉬운 게 아닌데, 여기 100 드라크마예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니까. 예. 뭐요? 천만 원. 천만 원. 101이니까 천만 원. 어머. 요걸 가지고 예수님 당신 가면 천만 원 같이. 어우, 그냥 아는 얘기지만. 무슨 표정이. 그래서 지금 천만 원 들고 있는 차가 설레셨어, 지금. 아, 그래서 살짝. 우리가 이제 성지 가족을 통해서 예. 이런 차이를 2000년을 뛰어넘고, 네네. 2000년 뛰어넘은 거잖아요. 네. 뛰어넘고 오늘 가치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 아~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야.